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대훈입니다. 9월 10월 3회 모의고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지난 시간 1회, 2회 때 제가 메일을 받아보고 하나 보니까 지나치게 이론 중심적으로 내용들이 좀 전개된 양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론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 양상을 보니까 기출문제 양상들이 대부분 실제적 활동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론 등을 물어봤던 문제 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문제에 대한 형식 자체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냈었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나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고 상반기 다른 과목에 대한 시험을 본 결과 내용은 잘 모르니까 보다 보니까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들보다는 실질적인 활동 중심의 내용이 좀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마 작년에 문제에 대한 반동인 것 같습니다. 몇몇 과목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는 정확히 내용적인 부분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풀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요. 다만 문제들 자체는 실질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론이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이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하고요. 내용이 똑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함에도 오른쪽으로 보느냐, 왼쪽으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입체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입형 1번부터 바로바로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다음은 학습목표. 실제 대화를 통해 생성민 유지 원리를 이해한다는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련한 교수학습 자료이고요. 보기에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지금 지문들은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하죠. 이거 제가 처음 첫 시간부터 공지했잖아요. 수능 문제나 EBS 문제나 공모 문제 등이 원래 가지고 있다고, 뭐죠? 모의고사 문제 등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힘든 것도 있고, 제가 만들기 힘든 것도 있고요. 두 번,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이 대부분 명확하죠. 근거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좀 뽑아 본 겁니다.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론에 대한 공부하시는 거에 집중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수업의 가장 큰 단점은 교재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안 되는 것 같긴 하는데 이거 모아서만 보셔도 양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안해 주시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제 와서 책을 만들기는 지나치게 늦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귀찮고요. 제가 알아서 만들어서 파세요. 이거 제 자료 저 저작권 없으니까 묶어서 파세요. 이런 노랑이나 앞에서 이렇게 파시면 될 것 같아. 1번부터 볼게요. 1번 계속 보고 있죠? 지금 1번부터, 언제 계속 1번부터 보고 있네. 가에서 지금 다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보는 거고 이에 관련된 생성민 유지 전략을 보도록 하는 거죠. 내용을 얼핏 보면 대화의 생성 유지 전략이기 때문에 전략을 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때 전략의 대원칙이 무엇으로 설정이 되고 있냐면 화법의 성격과 연관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법의 성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뭡니까? 보윤쌤. 인강 듣는 쌤들이 소린 쌤 그만 괴롭히라고 그러더라고. 유명인사인가 봐요. 너도 너였나? 아무튼 내가 누군데? 성격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보윤쌤 뭡니까? 네? 구두 언어죠. 두 번째는요? 상호교섭. 세 번째는? 네. 관계적만 쓸게요, 그냥. 관계적. 네 번째는? 네. 사회문화의 특성이 된다라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구두원의 성격은 그냥 눈으로 보세요. 구두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화법이 다른 의사소통 과정과 흔히 말하는 기능 영역과의 차이점 속에서 나오는 게 구두언어라고 하는 거고 이는 무엇이에요? 수단으로서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다만 이때 수단으로서 내용이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두언의 특성을 띄고 있다. 당연히 맞고요. 이와 반대로 문자로 이루어진 언어도 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로 이루어졌느냐 문자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사소통 활동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방법. 가장 특징이 뭐예요? 말로 이루어지면 내용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적으로. 그리고 이게 조정이 돼요? 안 돼요? 물리적으로 볼 땐 조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그렇죠? 반대로 문자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 문자는 선적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공간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내용 자체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눈에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읽다 보면 우리가 글을 읽어. 텍스트를 읽는데 문자 언어야. 그럼 읽다가 너무 어려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속도를 천천히 하죠. 느리게 하죠. 쉬워? 속도를 높이죠. 혹은 이해하다가 소린이가 책을 읽다가 110쪽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내용이 나와서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머릿속에 회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쉬운 건 앞으로 다시 읽게 하는 거죠. 조정이 되고 있어. 그리고 내용 자체가 의미 등의 결합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의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걸 순서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재구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더라. 눈에 보일 때. 그렇죠? 다만 말로 이루어지는 구두언의 특성은 뭡니까? 내용 자체가 듣고 있을 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소린이가 머릿속에서 재구성하고 싶어도 재구성하는 순간 말이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순서대로 나열적으로 정보 등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흔히 영어 공부할 때 직독직해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죠? 마치 뭐처럼 나열되어 있는 의미 등을 그대로 계속 받아들이는 경향들. 맞죠? 중간에 제가 말이 어렵다고 했을 때 소린이가 선생님 말이 어렵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수준을 좀 떨어뜨리거나 속도를 스스로 낮추거나 혹은 쉽다고 해서 속도를 스스로 높이거나 말에 대한 단어의 수준을 깊게 하거나 쉽게 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때문에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관점이죠. 이렇게 보면 사실은 말로 하는 구두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점 중, 문자 언어 중에 어떤 게 더 인지적인 부담이 큰 것처럼 보입니까? 어떤 게 더 인지적인 부담이 큰 것처럼 이거 이 설명만 가지고 볼 때는 신혜쌤 어떤 게 더 인지적 부담이 클까요? 선적이고 조정되지 않고 입체적이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어떤 게 더 인지적 부담이 클까요?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말하기가 훨씬 인지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오해 등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더 어려워. 왜? 글은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은 내가 스스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말이 어렵다고 보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의미 혹은 정보의 층위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의미와 정보의 깊이 자체가 다르더라. 어떻게? 문자 언어는 말로 이루어지는 언어보다 어때? 수준이? 의미의 수준이나 정보의 수준이 높더라. 때문에 이건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내가 조정한다고 해도 이해가 더 어려울 수 있어. 반대로 말로 이루어진 구두 언어는 내용 자체, 의미의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건 선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때문에 항상 많이 보는 인지적 부담은 어디가 더 크다고 보는 겁니까? 실제로는 지금 현재 오늘날 상태에서는 문자 언어의 인지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누면 말로 이루어지는 구두 언어는 인지적 부담이 커요, 적어요? 낮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 구두 언어만 가지고 본다면 인지적 부담이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선적으로 조정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엇의 역량이 더 큰 거예요? 우리 인지 능력의 속도가 더 빠르더라. 그렇죠? 뭡니까? 잔류사하고 여유와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하나. 두 번째, 상호교섭과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묶어버리죠, 그냥 이렇게. 그렇죠? 이 두 개를 묶다 보니까 이거는 이걸로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 대립적 의미로 따는 건데 의미라고 하는 거 하나, 나머지 뭡니까? 관계라고 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올 때는 의미라고 하는 게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 고정되어 있어. 의미가 고정되어 있는데 의미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된다는 관점이 기존의 생각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거죠. 하나는 뭐 의미가 고정되지 않아.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의미는 네, 이거 맞아요. 의미는 구성돼. 누가 의미를 구성하는데? 다만 네. 참여자들이 구성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건 앞에 말한 문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 근데 화법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실질적으로 의미가 함께 만들어져. 때문에 의미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참여자들을 통해서 교섭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상호교섭이 되는 거야. 반대로 이게 교섭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 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관계가 필요한 거죠. 관계.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뀌어 유동적이야. 무엇 때문에? 참여자들 간의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 관점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의미가 우선입니까? 관계가 우선입니까? 의미가 우선이 되는 거죠. 의미의 교섭을 위해서 관계가 중요해. 근데 관계성이라는 것만 따로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관계가 중요해. 예를 들면 소린아 밥 먹었니? 이건 소린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여부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야. 왜? 소린이가 밥을 안 먹었다고 해도 내가 밥을 사줄 의향은 없어. 혹은 소린이가 밥을 먹었다고 해도 내가 부럽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하는 이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뻘쭘하거나 혹은 밥을 먹었다고 하면 내 거 밥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거나. 그렇죠? 근데 그건 알 수 있어 없어?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항상 무엇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져. 이 관계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무엇에 따라 달라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상황. 그렇죠. 이 상황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맥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연결되는 거야 이제는? 사회문화적 성격과 연결되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적인 맥락을 미시적으로 보느냐 거시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활동 자체가 사회문화적인 활동이야. 이것도 무엇이에요? 맥락이 중요해. 그렇죠? 이 의미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의미를 구성하면서 무엇이? 관계가 상황이라고 하는 맥락이 혹은 사회문화라고 하는 맥락이 혹은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이들 간의 구성원적 관점 이들의 행위 자체가 사회문화의 행위적 관점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개로 보이면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물리적인 관점에서 하나 보는 거, 이거는 특성적 관점에서. 이해되시죠? 이 두 개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내용이 나오는 건데, 다만 여기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거의 지금 화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성 혹은 유지의 관점에서 나오는 전략을 묻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쉽게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을 보면 이론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나오는 부분들은 이론을 바로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그 활동들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 부분들은 국교론에서 작년 같은 기출시험에서는 국교론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긴 했는데 문학을 보면 문학에서는 어땠습니까? 이론을 물어봤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아마 국교론도 이렇게 가는 게 방향에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2011학년도 임용 기출문제에서 2011학년도 문제에서 이론적인 부분이 이론적인 부분들로만 나왔단 말이에요. 화법적인 경향이 나오지 않고 그때 엄청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화법이라고 하는 게 화독자기로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유형을 바탕으로 한 실제 활동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 전개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올해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가시면 될 것 같죠. 1번부터 보면 가에서 보면 지금 가는 뭡니까? 빙그레 웃으며 알았어 알았는데 너 왜 엉덩이를 쭉 빼고 눕듯이 앉아있어? 입으로는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행동만 보면 정말 은은하게 싫은 사람 같잖아. 그럼 이때 앞에 나와있는 재민이의 발화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재민이의 발화. 재민이의 발화는 어때요? 이야기 좀 해보자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뭐해? 응.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해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보면 이야기해봐 그러면 원래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야기해봐 하면은 이야기 하면 되죠. 우리 끝나고 나 좀 보자 하면 그래 보자 이런 거죠. 이해되죠? 의미로만 보면 맞는 것 같아. 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데 그래 이야기하자 문제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남아있는 준수는 어떻게 보는 거야? 준수는 이 재민이의 발화 자체에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봤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판단의 증거, 판단의 준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판단의 준거를 준수는 어디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았어. 앞에 보면 준수는 단순히 그래, 이야기 한번 해봐라고 하는 발화 내용만 나와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준수의 발화에서 재민이의 어떠어떠한 정보가 보이는 거예요. 이 정보가 뭡니까? 엉덩이죠, 엉덩이.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눕듯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걸 가지고 보면 이건 하나의 배경 지식이나 단서로 본다면 이건 원래 비언어적 의사소통, 아 이거 이따 설명하고 갈게요. 엉덩이를 빼고 있는 거에서 얘는 뭘 느끼는 겁니까 지금? 말을 하고 싶다,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의논하는 게 지금 귀찮다고 하는 정보가 지금 판단되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나 보는 거고 그 문제는 이거죠. 의논을 하기 귀찮다는 정보가 엉덩이를 쭉 빼는 것과 상치될 수 있냐, 동치될 수 있느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엉덩이를 쭉 뺀다고 해서 의논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은희가 재수 없을 때 항상 그래, 엉덩이를 쭉 빼고 우리 나를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 그거는 저랑 의논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하고 싶지 않다는 건 맞아. 뭔지도 모르겠는데 나랑 뭘 하고 싶지 않아. 이게 공부가 됐든지 말이 됐든지 뭐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든지. 근데 나도 불쾌한데 확실한 건 의논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의논은 아니야. 그럼 이거는 의논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이 전체 발화 맥락 속에서 내용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맥락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어. 근데 이때 내용을 이해할지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소통이고 이 역시 의사표현적인 표현인데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엉덩이 쭉 빼고 있는 게 명시적인 표현입니까? 내면적인, 이면적인 표현입니까? 이면적인 의미가 되는 거잖아. 이거 뭡니까? 네. 비언어적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는 판단 증거로서 뭐를 가져오는 거야?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태도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 여기서 나오는 게 항상 제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반언어적 의사소통이나 내용이 나올 때 항상 하는 게 있죠. 뭡니까? 이해했습니까? 귀찮으니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이걸만 볼게요. 중요한 건 이러한 표현의 가장 중요한 건 의도성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죠. 의도성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활동을 어떻게 해? 인식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활동을 할 때 내가 형모를 죽이고 싶어. 칼을 이렇게 들고 갑니다. 형모에게. 그 나의 의도는 뭐예요? 형모를 죽이고 싶은데 이거 19금입니까? 형모를 죽이고 싶은데 가고 있어요? 그럼 나의 의도는 지금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나의 의도를 형모가 알아차렸느냐 차리지 못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칼을 들고 가고 있는데 형모가 아 대훈쌤이 오늘 사과를 깎아주려고 그러구나. 아침에 소린이가 사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나에게도 사과를 주기 위해서 가져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형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인식이. 아, 선생님 저 사과 먹었어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생님 드세요. 선생님 드세요. 난 죽이러 가고 있는데 뭘로 먹지? 칼을 먹나?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뭡니까? 의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의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 반드시 엉덩이를 쭉 빼고 있는 것 속에서 의논을 귀찮다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건 항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엉덩이를 쭉 빼고 있는 것과 달리 이걸 언어적인 표현으로 설명한다고 합시다.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얘가 원래 재민이가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 좀 해보자 했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하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확히 들어있다면 좀 귀찮은데 다음에 하면 안 될까? 라고 한다고 하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귀찮은데 뭐 다음에 하면 안 될까? 라고 했을 때는 여기 나와있는 언어적 의미와 준수가 판단했던 증거로서의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게 되는 거죠.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되는 거죠. 이게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바꾸면 이걸 인지하는 청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언어의 표현을 화자라고 본다면, 이를 청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용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떠한 유의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유의점이 있을까? 어떠한 유의점이 있을까? 내가 재한이한테 주먹 감자를 날렸어. 이렇게 주먹 감자를. 근데 재한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 영화를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름이 주먹 감자라는 걸 알아서 주먹 감자. 그렇죠? 그럼 채연이 이거를 감자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채연이를 보면서 야 이거나 먹어라 이랬어. 그럼 채연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나에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탄수화물보다는 흰 쌀밥보다는 감자를 먹으라고 하는 거구나. 혹은 감자의 값이 떨어져서 뭐 감자의 농민들을 위해서 감자를 먹으라고 하구나. 이건 뭡니까? 의도 자체가 정확히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 의미에서 야 너는 공부나 해. 나 너가 싫어.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로 설명한다면 제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정확히 할 수 있겠죠. 제안이 입장에서 볼 때는 비언어적 표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 여기 나와 있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면적인 의미를 무엇을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전후 상황을 통해서.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단순히 의사소통의 종류에는 표현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고 언어적, 비언어적, 반어적, 반언어적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수용자의 입장에서 혹은 표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 반대로 바꾸면 의도성 유부와 상관없이 화자가, 표현자가, 표현하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면,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화자가 비언어를 말하는데 의도를 가지고 있어. 내가 누구라 할까? 소린이를 좋아하는데 소린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갖다 줘 이렇게. 형무에게 소린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 너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너가 가장 좋아하는 액체를 컵에 담아서 줘. 그렇죠? 근데 소린이에게 다음날 컵에 오렌지 주스를 담아서 이거 마셔 하고 그냥 가 이렇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약간 그냥 음료수 먹으라는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호감이 있어, 좋아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나는 피를 너무 좋아해. 나는 어렸을 때 피가 좋네, 내가 좋아서. 그럼 내가 소린이에게 컵에 피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돼지피를. 난 선지국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돼지피를 담아가지고 소린아 이거 먹어 하고 주고 간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 철컹철컹 되지 않을까요? 그러겠지,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어떤 의도로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의도적인 행위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도 나의 의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편적 의미를. 보편적 의미를. 내가 재한이가 싫으면 인상을 써야지. 내가 재한이에게 웃어. 계속 재한이 보면 웃어, 내가. 속으로는 난 이거 내가 웃고 있는 거는 너가 싫다는 걸 반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웃고 있어라는 걸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다면 재한이 알겠습니까? 알지 않죠. 재한이 시험 본 다음에도 저한테 메일을 보는 게 저는 싫은데 문자를 보내고 축구 같이 보자 그러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을. 의도의 보편성이 중요해. 이 의도성이 있을 때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의도적이지 않은 행위는 이리 바꾸면 이래 되겠네. 보세요. 의도적이지 않는 행위를 한다면 보편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네. 맞죠? 맞습니까? 의도적이지 않는 행위를 한다면 보편적이지 않아도 돼.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형무를 빨가벗긴 다음에 겨울에 밖에 내보냈어. 그럼 형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위가. 떨겠죠. 닭살이 돋겠죠. 근데 이걸 보면서 형무가 이걸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형무에게는 의도적이지 않아. 근데 형무가 추운 겨울날 빨가벗고 밖에 나갔을 때 부들부들 떨고 머리가 쭈뼛서고 닭살이 돋는다고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보편적인 활동에 보편적이지 않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는 행위는 보편성을 따질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왜?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위는 비슷할 거야. 이해 되십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할 때 얼굴이 빨개진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보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도적이라면 파래질 수도 있는 거고 노래질 수도 있다면 빨개지는 게 좋아한다고 하는 정보가 연결되는 거. 이해 되시죠? 이 두 가지네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실 때 제가 이제 설명할 때는 의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된 거냐 혹은 사회문화적인 거냐 생리적인 거냐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 그것까지 나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억나십니까? 3월달에 했던 거 거기까지만 한번 보면서 내용을 보죠. 아무튼 가에 대한 부분은 의도성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비언어적 표현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도성이 아니라 뭐죠? 인식 여부와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나의 내용을 보니까 현지는 우리가 좋아하는 소소한 일상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맞습니까? 장차 좋아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위주로 소개하자는 거고 우리 고장기 작가들을 친구들에게 알려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구나. 내 생각이 맞냐 하면서 확인했죠. 그럼 얘가 하는 건 뭡니까? 자신의 의견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현지라고 하는 발화자의 내용을 누가? 준수가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준수의 말 속에서는 준수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죠. 얘가 말하고 있는 바라는 지금 누구의 바랍니까? 사실은 현지의 바라죠. 현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준수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상대방의 바라 내용을 어떻게 지금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정리. 그렇죠? 이름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이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죠. 재구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 이 재구성의 과정을 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로 보면 이 활동 자체만을 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전략, 이 활동의 특성을 보면, 이 활동의 개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유역학 전략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상대방이 했던 말들을 자신의 인지적 관점 속에서 말을 하고 있어. 다만 이때 유역은 물리적인 유역이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 원래 유역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단형화죠. 단형. 길게 돼 있는 얘기를 짧게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는 유효각기는 단형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어. 어떻게? 상대방에 대한 의미 플러스 무엇을? 자신의 인지적 활동.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선행조직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신의 배경지식 혹은 사회문화적인 관습을 통해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유효각기 활동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인지활동으로만 보는 거죠. 인지활동 자체. 그렇죠? 이렇게 보는 활동들이 있어. 유역학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을 무슨 이해의 유형. 이해의 유형 과정은 무슨 활동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적 이해도 될 수 있겠네요. 앞에 했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 이해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얼핏 보면 앞에 했던 내용을 내가 반복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말을 사실적으로 이해했다는 걸 인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무엇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지적 활동이 아니라면. 무엇과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맞습니다. 뭐도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약을 해줘.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고 재구성해줘. 해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야? 내가 너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적이에. 근데 내가 말하고 있는 이유는 너의 말을 정리해준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정리해주는 거. 유약 정리 반영. 공감적이죠. 네, 들어주기죠. 공감적 활동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생님, 어떤 내용을 정리해주고 재구성해주면 이건 요약하기 활동입니까? 공감적 듣기입니까? 사실적 이해입니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문제를 풀 때도 이 내용이 공감적인지 사실인 여부는 찾아보면 찾겠지만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한 거야? 단순히 이 활동 자체가 뭐야? 정리해주는 재구성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은? 단은 없습니까? 있군요. 단은 그리고 아이들이 관심을 전혀 안 가질 수도 있고 요즘은 문화가 옛날과 달라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가가 많지도 않잖아 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는 지금 단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활동에 대한 목표가 나왔을 때 이 목적을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문학 작품 속에서 문학 작품 혹은 작가에 대한 인식이 어때? 달라졌어. 무엇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유가. 무엇 때문에? 세대 간의 의식이 변화됐기 때문에 너의 말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텍스트 내에 있는 의미만 가지고 볼 때는 이게 알 수가 없죠. 그의 활동 자체는 바르기 때문에. 다만 이를 보고 평가할 때 세대 간의 의식이 변화됐기 때문에 잘못됐을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무엇에? 사회나 혹은 문화에 무엇을? 가치, 내용, 정보가 결합된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맥락이라고 하는 거죠. 맥락 혹은 뭐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보도 되겠네요. 이해 되십니까?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답이 나와 있죠. 기억은 뭡니까? 과에 나온 내용은 무엇을 통해 어떤 활동?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에서는 재구성을 통해서. 정리를 통한 재구성을 통해서. 다에서는 사회문화적인 맥락 혹은 맥락을 통해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1번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아마 이 문제를 풀 때는 30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화법의 성격을 바탕으로 내용들이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일본 문제 같은 걸 할 때 표가 다 다니잖아요, 지금. 아,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표를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테두리를 지우고 지우고 했었는데 첫 작품입니다. 하나의 표가 연결되더니 이게 쪼개지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아무도 나에게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워드 학원은 다녀야겠어요. 누구 나간 것 같은데. 아휴, 쬐구나. 이번 한번 보죠. 지난 시간에 소린 쌤 천사 표로 해서 잘했다고 했는데 한진 쌤도 장난 아니다. 한진 쌤 머리말 기억 안 나십니까? 첨삭에 머리말 놓고 테두리 놓고 다르더라고요. 지금 화장실 간에는 좀 다르고 걔도 좀 다르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때 씹어야죠. 있을 때 씹으면 기분 나쁘니까. 2번 보죠. 다음 자료는 화법의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사가 임의적으로 분류한 표이다. 정말 치마 자기 마음대로 했나 봐요.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보기에 교사 설명을 완성하려고 할 때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고 했네요. 이거는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읽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참여자 역할과 연결이 될 것 같네요. 왠지 느낌상. 내용이 보다 보니까 두 가지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와 있죠. 어떤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까? 제안쌤. 네, 주도와 협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도와 협력이라고 하는 담화 참여자들 간의 역할을 묻는 문제인데 사실은 주도와 협력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알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렇죠? 기계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초창기 때의 주도와 협력은 표면적인 관점에서 역할의 관점에서 나왔는데 최근에는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실질적인 위에서 보이는 형식의 주도와 협력의 역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형식적인 관점과 실질적 관점에서의 주도와 협력의 역할로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더 들어가 버리는 거죠. 아예 나눈 다음에 이들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물어보면 맨 처음으로 볼 때 이 역할이 나오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의사소통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앞서 말한 것처럼 주도자와 협력자로 구분돼 이게 구분되는 과정에서 의미 등이 연결되는 건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이거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 부분 나눌 때 공식적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의사소통 나눌 수 있는 거고요. 뭐 즉흥적 혹은 준비된 의사소통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내용을 뭐 또 의사소통의 수에 따른 관점에서 볼 때는 1대1, 1대다, 다대다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때 1대의 다나 다대다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적 의사소통과 집단적 혹은 사회적 의사소통 나누기도 하죠. 이 관점에서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집단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유형이 존재해 혹은 이러한 상황이 존재해 집단적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이들 간의 관점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가 나오는데 뭡니까? 진행자 혹은 사회자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진행자, 사회자, 뭐 중재자 만든 말이니까 상관없죠? 이런 게 존재하네. 근데 이런 게 존재한다라면 예를 들면 대화와 달리 이거 반대로 치면 개인적 활동을 치면 개인으로 따지면 대화죠, 대화. 그렇죠? 제가 재환이랑 대화를 해. 그럼 재환이랑 대화할 때는 제가 진행 뭡니까? 재환이랑 대화할 때? 그렇지 않죠? 제가 사회를 합니까? 중계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중계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활동으로 볼 때, 혹은, 선생님, 그거는 1대1의 대화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형모랑 재환이랑 저랑 세 명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셋 중에 아무도 사회를 보지 않잖아요. 아시겠지만, 6월 달에 남훈이, 형모, 지금 없는 지훈이, 재한이 저랑 축구 얘기할 때 누가 주도합니까? 주도하지 않아. 아는 얘기 나오면 말하고 모르는 얘기 나오면 듣고 있고 듣다가 아는 얘기 나오면 다시 말을 하고 근데 그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집단적 의사소통에서는 진행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내용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왜? 이게 왜 있는 거야? 감투에 대한 욕망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이기성, 이기심 때문입니까? 마르크스가 말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있는 거야? 왜? 이게 왜 있어? 왜 있어? 좀 약간 업됐죠 지금 수업이. 맞춰야 되는데. 오나라는 사수 혹은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핵심적인 인물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소통 상황을 진행하거나 혹은 정리하거나 혹은 조정하는 역할을 갖도록 한다. 이게 하나가 되는 하나. 그렇죠? 이게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겁니다. 진행자와 진행자와 반대적 개념으로 진행자가 누구? 참여자로 바꾸죠. 이렇게 짓다는 관점에서. 진행자와 참여자가 있을 때 이들의 관계 속에서 혹은 사회자와 참여자, 중재자와 참여자 속에서 이들 간의 주도와 협력이 또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토론과 뭘로 할까요? 토론과 발표라고 합시다. 그럼 토론에서는 사회자와 참여자가 갈리죠. 그렇죠? 그럼 이때 사회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실질적인 주도자예요? 사회자가 실질적인 주도자입니까? 실질적인 협력자. 참여자는 형식적인 협력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발표로 간다면 발표에서의 사회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발표에서의 말하는 사람은 실질적이고 형식적인 모두 다 주도자. 청중은 실질적으로도 협력자, 형식적으로도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달라지는 거죠. 유형에 따라서. 반대로 대화에서는 그게 없어. 없어. 근데 없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선 형식처럼 바뀌면서 역할 자체가 계속 바뀐다는 겁니까? 역할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환이, 형모, 남훈이, 대훈이가 이야기를 할 때는 사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회자의 역할을 누가 점점 바꾸는 거죠. 스페인 부부 나오면 대훈이가 사회자. 그렇죠? 아스날 나오면 형모가 사회자.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사회자가 계속적으로 바뀌어. 이탈리아 나오면 지훈이가 사회자고.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합니다. 내용을 하나 보고 하나만 지금 일단 보는 거고 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여기서 연결된 게 세 가지로 두 가지 세 가지로 보면 되는 건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보면 직접적인 유형을 따로 한번 보는 거죠. 토의를 내용으로 토의. 토의에서 보면 토의는 주도와 협력이 나뉘는데 토의에서의 눈에 보이는 주도자는 누굽니까? 뭐 불만 있죠 지금. 느꼈는데 비언어적인 걸 느꼈는데 순간 나를 보면서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는데 토의는 뭐예요? 토의는? 토의에서의 주도자 누굽니까? 형식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사회자죠. 그렇죠? 그럼 그에 반해서 협력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참여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역할로만 보면 사회자는 뭐라는 거예요? 회의를, 토의를 네,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참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들도 지금 토의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의견을 개진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때 참여자는 사회자의 뭐를 받는 거예요? 통제를 받고 있더라. 이건 지금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그렇죠? 그럼 이게 형식적으로 보는 거고 그럼 이거는 실제로 따로 보겠지만 형식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 토의를 할 때 사회자는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사회자가 말을 하면서 어느 순간 참여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발언이 견제당하거나 혹은 참여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발언이 바뀌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회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 반대로 참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견을 개진한다는 목적 아래 사회자의 통제하의 내용을 밝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주도냐의 협력의 문제에 따라서 역할 자체가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토의는 망가지잖아요.
회의를 할 때 학급 회의 때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반장인데 공부는 잘해 반장이. 말을 못해. 진행이 어설퍼. 그럼 저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하는데 말은 잘하는 애들이 한 두 번째 줄쯤에 앉아있어. 뭐 하다 보면 얘가 조종을 해요. 야 너 그냥 너 얘기 그만해. 너가 얘기해. 와! 막 맞은 거죠. 그럼 사회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도를 할 수 없고 그냥 보고만 있어. 그럼 이게 얼핏 볼 때는 내용이 토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토의가 깨져버리더라. 역할이 고정되어 있어야 내용이 연결되는 건. 이거는 공식적인 말하기냐 준비된 말하기냐의 개념이 아닌 거죠. 지금 다른 층에서 구분을 잘 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뭘로 할까요? 두 번째는 발표. 발표를 볼게요. 발표. 발표 역시도 주도자 누가 되는 거 발표는. 발표에서의 주도자는 발표자죠. 발표자. 발표자. 협력자는 청중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때 주도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말을 내 목적에 따라서 물론 뭐 청중을 고려하고 이들 간의 사전 지식, 요구, 배경 지식 등을 고려해서 말을 하는 건 맞지만 얘들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죠. 그렇죠? 청중들은 기본적으로는 이들의 내용에 공감하거나 혹은 무엇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듣죠. 그렇죠? 근데 발표를 하는 상황 속에서 발표자의 말이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고 해서 다르다고 할 때 내가 어떠어떠한 비판적 관점에서 그것들에 대한 반응은 아예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왜? 제가 얘기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고개를 항상 제 수업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고개를 갸우다거나. 그렇죠? 혹은 귀를 막거나. 2012년도 겨울에 이런 말 해도 되나? 2012년도 겨울에 타임스퀘어인가요? 영등포 뭡니까 거기? 타임스퀘어로 갔는데 거기는 그냥 간 건데 정치 집회를 하더라고 거기서. 관제 선거를. 누가 봐도 관제 선거였어요. 제가 볼 때는. 정치성을 떠나서 그냥. 근데 기나온 너무 시끄럽더라고. 근데 그게 네 후보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개념이 아니라 너무 시끄러웠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모르게 기나가 이렇게 막았어요. 그 조용해지더라고. 사람들이 빨아다가 여러분 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뭡니까? 내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공감하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적인 인식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발표의 순간 자체에 제가 주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주도는 되지 않아. 뭐만 할 수 있는 거야? 어떠한 행위에 대한 공감이나 비판 등에 무엇만이 가능한 거예요? 반응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반응이 된다 해도 전체적 관점에서 뭐가 될 수 없어? 주도가 될 수 없어. 그럼 이때도 뭐가 되는 거야? 고정이 되는 거죠. 주도와 협력이. 이해 되시죠? 순간순간 제 수업 발표상에서 은이나 형모가 말을 할 때가 있어. 그리고는 그 순간만 보면 왠지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업의 주도 누가 되는 겁니까? 교사가 되거나 수업자가 되거나 강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형 2에 나와 있는 대화를 한번 보는 거예요. 대화. 이 대화를 한번 봅니다. 대화. 대화는 기본적으로 주도와 협력을 한번 나눠보세요. 대화. 재한아, 우리 대화하자. 대화. 재한아, 밥 먹었니? 뭐 먹었니? 내가 주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드세요? 강남교회? 저도 가야 되는데, 거기. 밥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는데. 무슨 만찬 나왔니? 나보고 쩔이라고 지금 한 것 같은데. 이때 지금 얼핏 보면 제가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대화라고 한다면 사실은 주도와 협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이거는 동시에 주도죠. 동시에 주도가 되는 거고 동시에 협력이 돼. 마치 나선 형식처럼 혹은 관계성처럼 혹은 상호 교섭처럼 화법의 성격상 대화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죠. 무엇이? 주도자와 협력자라고 하는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선생님, 근데 이거는 대화라고 하는 특이한 케이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비공식적이거나 혹은 즉흥적이거나 혹은 개인적인 1대1의 구조 속에서 나오는 화법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무엇이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서는. 협상이 들어가는 거죠. 협상은 앞에서 말한 토의나 발표나 연설이나 토론처럼 준비된 말하기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공식적인 말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대유형으로 따지면, 대유형 따지면 사실은 대화보다는 뭐에 더 가까운 거예요? 토론이나 통이나 이 부분 더 가깝잖아요. 경쟁적이냐 협력자를 떠나서 이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협상으로 볼 때 협상의 주도자는 누구예요? 누굽니까? 얼핏 보면 한쪽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주도를 한다고 해서 그 의견으로 연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때 주도자는 처음에는 어느 부분이 주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찬성 측이 주도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얘들이 협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들 간의 역할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고정되지 않게 되는 거죠. 협상을 할 때 어느 한쪽만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래서 이게 뭐 딜레마로, 뭐 욕구 딜레마 이런 설명을 했지만 하나로 보는 거고, 여기서 보는 거고, 이 자료에서 이제 빈칸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료에서 임의적으로 유형 1과 유형 2로 분류하는 분류 기준은 무엇 때문이야? 주도자와 협력자의 무엇에 따른 역할에 무엇에 따라서? 고정여부죠. 고정여부. 고정여부. 역할이 고정되어 있느냐 고정되어 있지 않느냐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 문제만 물어보는 건 거의 없었잖아요. 사실 고정되어 있는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특이한 케이스로 주도와 협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론을 좀 꼬아버린 거죠. 마치 무엇처럼이냐면 이미 선생님은 다 알고 있지만 물론 작년에 제 수업 들은 선생님도 항상 그 부분을 우리가 외웠지만 스키마의 종류, 형식 스키마, 내용 스키마 나오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공부 안 하신 분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나올 때는 스키마는 알고 있는데 형식 스키마와 내용 스키마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도와 협력을 나누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특성을 중심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건 외우면 안 되죠. 왜 외우면 안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구분은 어떤 겁니까?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화법의 유형을 바탕으로 한 유형별 특성에 관점된 내용을 설정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보면 대화라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재환아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어디서 먹었니? 교회에서 먹었어요. 무슨 반찬? 뭐 고추 반찬 나왔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화지만 사실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도하고 있고. 누가 협력입니까? 재환이가 협력.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누가 협력이 누가 주도입니까? 재환이가 주도하고 있는 거죠. 왜?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끌어내는 협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유형별 케이스로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 나오는 지금 특성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케이스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보편적 관점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이해 되시죠? 이게 2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시고 맞췄습니까? 고정성? 고정 여부? 저 뭐지? 저 의도는 뭐지? 의미 파악이 안 되죠? 보편성이 없으니까.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언제 시작했나요, 제가? 3번 문제만 하고 하죠. 3번 문제는 이제 쉬우니까. 다음은 학습 목표인 작문 상황 구성 요소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교사가 이를 발췌한 내용이다. 기업간 이언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네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작문. 작문 상황 분석이 나와 있겠죠. 작문 상황 분석은 뭡니까?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이 작문이라고 하는 활동의 유용성,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용이성을 위해서, 유용성이나 용이성을 위해서 어떻게, 어떠어떠한 정보 등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려. 이때 정보에 대한 고려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작문 상황? 구성 요인이라고 보는 거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설정해 놓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이거는 공부할 때 가장 쉬운 거는 화법의 구성 요소처럼 화법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처럼 작문도 구성 요소가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필자, 독자, 텍스트 들어있는 의미, 이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 여기서 보는 게 가장 쉽고 그 내용 속에서 의미를 무엇으로 보는 거고 주제로 보는 거고 이해 되시죠? 독자를 무엇으로? 예상 독자로 보는 거고 맥락으로 보는 거고 텍스트라고 하는 관습적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말로만 설명해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처음 보신,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아니죠? 너, 선생님 말고. 너. 뭡니까?
좀 들떴죠 제가 지금 수업이? 왜 들떴지? 들뜨면 안 되는데? 들뜰 게 없는데? 첫 번째는 장문의 무엇을 보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장문의 목적에 따라서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 이 목적은 왜 중요합니까? 목적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글쓰기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략.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혜진이에게 어떠어떤 뭐라고 할까요? 남산이라고 하는 걸 설명한다고 하는 것과 남산을 가자라고 하는 설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말하기 전략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어떻게 더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설명이 훨씬 더 객관성을 띨 거야. 목적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이때의 목적을 우리가 장문의 유형별 특성을 무엇을 따집니까? 우리 장문의, 우리 교육과정상에서의 장문의 유형별 나누는 분류 기준은 무엇에 따른? 목적에 따른 분류 기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 예를 들면 무슨 정보 전달, 무슨 설득, 뭐 오락 이렇게만 쓸게요. 그냥 신경을 빼고, 사회적 상호작용 빼고 그냥 오락만 쓸게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네 가지, 뭐 다섯 가지 다 나오겠지만, 그게 뭐 이런 관점으로 연결될 수 있겠어. 두 번째는 이 목적과 관련된 뭐 의미, 뭡니까? 주제죠, 주제.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어. 근데 이 주제와 관련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주제의 특성을 볼 때 두 가지로 많이 보는데, 뭐 처음 본 내용은 아닙니다. 이 주제를 정할 때, 이거 교육 활동에서도 연결되고 있지만, 주제를 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특성이 존재해. 무엇에 따라서? 필자에 따라서. 무엇입니까, 제안쌤? 주제를 필자가? 그렇죠. 주어진 주제인가? 하나는? 내가 선택한 주제인가, 획득한 주제인가로 따라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볼 때 이거 뭘로 보는 거예요? 주체성 혹은 능동적 관점에서 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뭐 이랬을까? 스스로 정한 것과 주어진 주제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뭐 자발성의 관점, 자발성, 비자발성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주제가 스스로 정해졌냐, 주어진 내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는 거예요. 왜? 예를 들면 스스로 정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들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필자가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능동적이고. 또 내가 스스로 정했다고 한다면 보편적으로는 내가 시킨 것과, 예를 들면 혜진쌤에게 글 한 편 써, 독도에서 스스로 하는 것과 쌤이 좋아하는 지역에 대해 스스로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스스로 주어진 게 더 많겠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실제로 글을 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에서 어떻게 주제를 분석하는 건 똑같은 거죠. 다만 분석의 정도나 분석의 수준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뭡니까? 예상 독자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장문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하나씩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상 독자도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네, 가시적이죠. 두 번째는 뭐 불가시적, 비가시적 독자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가시적인 독자와 불가시적 독자가 있을 때는 그럴 때 약간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가시적인 독자라고 한다는 것은 물론 항상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를 동의, 여기서도 문제는 그려냈지만 동의의 개념으로 가시적인 독자를 특정 독자, 그렇죠? 뭐 불가시적 독자를 불특정 독자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건 약간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특정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 수 있냐고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임용준비생들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썼어요. 임용준비생들이요, 공부하지 마세요. 참사를 썼다고 합시다. 근데 이거를 쓸 때 이걸 누가 읽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건 불가시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특정에게 쓰는 건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누지 않고 그냥 크게 보면 근데 우리가 가시적은 특정, 불가시는 불특정으로 보게 되는 거고, 가시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글을 쓸 때 가시적이 좋겠습니까? 가시적으로 가시적인 독자를 상정하는 경우가 글쓰기가 쉽겠습니까? 불가시적인 독자를 상정했을 때 글쓰기가 쉽겠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예를 들면 가시적인 독자를 썼을 때 이게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독자에 대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기가 쉽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쓸 수 있어요. 특히나 이때의 정보는 뭐냐면 독자가 누구와의 관계, 무슨 필자와의 관계, 혹은 글과의 관계, 혹은 주제와의 관계, 혹은 유형과의 관계 등의 친숙도 등을 누가 할 수 있어? 필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되죠? 근데 반대로 불가시적 독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 정보가 없어. 흔히 이렇게 볼 수 있어. 오히려 내가 실제로 실제적인 활동에서 글을 쓰는 경우에서 볼 때 내가 임용준비생들 공부 안 하는 걸 쓰고 싶어. 근데 이 내용을 글을 쓸 때
반대로 내 필자라고 하는 나를 감춘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말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박대훈 수업이 안 좋아. 느끼고 있어, 슬기가. 근데 이거를 참사랑의 아이디가 권슬기야. 권슬기.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슬기가 제 디스를 한다면 훨씬 더 어때요? 부담이 크겠죠. 그렇죠? 혹은 내가 이름이 아니라도 나이나 출신 대학교나 사는 곳이나 고향이나 뭐 그런 정보 등이 밝혀진다면 그랬을 때 부담을 느낄 거야. 오히려 내가 그랬을 때 모르는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쓸 때 밝혀질까도 겁나는 것도 되지만 상대방을 안다면 아 그러면 이걸 쓰면 대훈쌤이 힘들어질 텐데를 하는 순간 글을 쓰기 힘들어질 수가 있어.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면 훨씬 쉽게 글을 쓸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욕이라고 하는 한정된걸 했지만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보편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어떤 게더 쉽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가시적인 독자인 경우가 훨씬 더 정보 획득이 용이하기 때문에 글쓰기 활동이 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러한 경우에서도 이 불가시적인 독자를 보편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방금 말한 불특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참사랑의 글을 쓴다면 독자는 누가 될 거야? 임용 준비생이 될 거야. 혹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내가 신문에 연재한다면 이거는 대부분 누가 읽을 거야? 최소한 대한민국 사람이 읽을 거야 라고 한다는 이들의 보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보편성을 바탕으로 이들의 무엇을 배경지식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관습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나갈 필요는 있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 가지가 주요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있긴 한데 하나는 또 이거죠. 뭐. 하나 쓰면 의미되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장문상은 분석할 때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자신의 관점이 자신의 관점, 필자적 관점. 이 정보 활용에서 이거 정보 활용 다시 두 개인데 이 정보가 어디에 들었느냐, 정보의 위치. 내가 그랬을 때 정보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정보가? 정보가 필자 내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 뭡니까 이게? 이게 스키마죠. 그렇죠? 반대로 필자 바깥에 있어. 필자 외에 있어. 이건 뭡니까? 크게 볼 때. 어디서 할 수 있어? 정보를 정할 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할 때 필자 내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려면 내 스키마를 활성화하면 되지만 내가 정보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읽거나 독서를 하거나 혹은 전문가와 무슨 면담을 하거나 그렇죠? 신문을 찾아보거나 영화를 읽어보거나 하는 등의 외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매체를 활용하는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게 정보 활용이 되는 거죠. 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혜진쌤,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내 의견과 반대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반대되어 있다면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의견을 강하게 전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의견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동의한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 후 그러나 하면서 자신의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죠. 왜 그러는 거야, 근데? 혹은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몇 단 구성으로 씁니까? 왜 3단 구성이에요? 왜 3단 구성입니까? 왜? 무슨 글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무슨 글인지도 모르는데 기서결이래. 서로 물론 결론이래. 중요한 건 어디 들어 있습니까? 세 개 중에. 어디서 정리를 하는 거야? 왜? 어디 나와 있어? 이거 어디 나와 있어? 그거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본 적 있습니까? 원전을? 우리 본 적 없잖아요. 원전은 본 적 없잖아요. 법적으로. 어떤 이론서에서 기서결로만 이루어져 있고 중요한 부분은 본론에 있는 거고 정리하는 부분은 결론했다. 없어. 그런 내용은.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쵸? 근데 우리 이걸 다 알고 있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건 관습 때문에 그래요. 관습. 담화 관습 혹은 장문 관습을 이해할 필요도 있는 거죠. 내가 장문을 그렸을 때 예를 들면 방금 말한 것처럼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글을 써야 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 의견을 동의해. 상대방과의 친밀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하더라. 그렇죠? 혹은 글을 쓸 때 내가 지금 글을 쓰는데
모르스까 임용준비생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글을 써요, 제가. 공부만이 답이다. 전공기능서를 공부해라. 하는 걸 참사랑의 글을 쓴다고 할 때는 내가 그거를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를 독자로 예상되는 예상 독자들의 보편적인 처음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에 반하는 나의 의견을 교차하면서 내용을 전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독자가 형모야. 형모의 카톡으로 공부, 형모가 물어봐가지고 선생님 공부 그냥 아까 은희가 문학사를 그냥 요약게 된 거, 요약된 걸 요약하는 걸로 읽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걸 제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임용춘비생 말할 때는 그러면 하면 안 되고 하겠지만 내가 은희에게 카톡으로 내용을 보낸다면 기서계를 굳이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뭐만 하면 돼? 욕부터 하면 되는 거지, 욕부터. 너희 씨 하면서 이렇게 너희 공주 같은 애가 하면서 막 얘기하겠죠, 이렇게. 근데 그건 왜 그러는 거야? 우리 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다음 여기서 말하는 장문관습은 이러한 특정한 상황의 관습이 아니라 이건 뭐 개인적 관습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관습은 사회적 관점에서의 관습이 되는 거죠. 보편적 관점의 관점에서 내용들을 연결시켜.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때 관습이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장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갈래에 따라서, 유형적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장르에서 뭐가 있냐면 장르에 따라서 관습은 항상 달라. 다르죠? 예를 들면 이거죠. 소설의 관습은 몇 개야? 소설에서의 구성 요소는 구성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설은? 몇 단 구성? 5단 구성. 그렇죠? 그리고 내용 전개 원리로 따지면 소설은 대부분 어떻게 전개되는 거예요? 공간적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간적 구성이죠, 대부분.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설명문은? 설명문은? 논설문은? 몇 단 구성? 3단 구성. 구성 전개 원리는? 내용 전개 원리는? 시간적입니까? 논리죠. 그렇죠. 이거 뭐가 달라요? 장르에 따라서 뭐가 달라? 관습이 달라. 이게 하나.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장르 관습이 다른 뿐만 아니라 뭐도 달라지냐면 엄격성도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엄격성. 엄격성. 예를 들면 소설에서는 요즘에 많이 깨졌지만 소설에서는 몇 단 구성 아까 말한 것처럼? 5단 구성. 이 5단 구성이 대부분 지켜지죠. 우리 고소설로 따지면 영웅구조 소설은 영웅소설은 몇 단 구성? 7단 구성의 구조를 띄고 있어. 누구나 알고 있어. 근데 수필은 강의자전과 감투 몇 단 구성? 김용준이 그 글을 쓸 때 구성에 따라서 몇 단 구성이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규보가 설을 쓸 때 몇 단 구성에 대한 명각과 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 무엇에 따라? 장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엄격성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수필과 소설 달라질 수 있죠. 뭐 요로 따지면 뭡니까? 뭘로 할까요? 설득하는 글과 일기 글. 친교적 그런 정서 표현의 글은 엄격성이 달라질 수가 있더라. 이것도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거에 따라서. 이런 걸 고려해서 글을 써야 훨씬 더 글이 부드럽게 써질 수가 있을 거야. 이 부분이 3번에 대한 문제와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죠. 무슨 독자, 무슨 독자? 가시적인 독자와 불가시적 독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4번까지 하죠. 그냥 이해 연결되는 거니까. 기입형이니까. 어차피 끝나면 가는 거니까.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활용을 위한 배경지식 활성화 방안을 학습하기에 정리한 교수학습 자료이다. 보기에 기억과 눈에 들어갈 말 쓰셨는데 제가 사실 이것 좀 하면서 약간 좀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뽑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림을 하나 뽑아야 될 것 같아서 장문을 쓸 때 정보 활용이라는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쓰다 보니까 내용이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천재 교과서인데 순간 찌릿했죠. 박영모 건데 금지한다는 걸 제가 제 글에 무단으로 실었습니다. 이해하시고 이거 찌르면 안 되죠? 찌르면 몇 명 안 들으니까 제 거 수업은. 여기 나왔죠? 어디 나왔어?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거 알고 있어요. 보기를 보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 높은 완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많은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돼. 그 중에서도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때에 대한 무엇? 배경 지식 활성화에 대한 무엇이 필요해? 전략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 거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이거죠.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그럼 여기서 무엇 때문에?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텍스트를 독서해서 읽어. 읽을 때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원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사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120시간 활성화는 뭡니까?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120시간 활성화해. 그러면 자료를 활용한다는 건 뭡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무엇? 무슨 상황? 장문 상황이죠. 장문 상황에서 정보를 활용해. 이해되죠?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거. 이거 지금 하나 뺀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해되세요? 하나 뺐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자되어 있는 스키마를 지금 끌어오는 거야, 120시간 활성화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왜? 왜? 장문의 과정으로 따지면 이걸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용 생성이죠. 내용 생성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썼냐면 내용 생성 전략을 먼저 쓴 다음에 배경지식 활성화 전략 써버리면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경지식 활성화는 내용 생성 전략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달라지는 건데 이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로서 지금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는 거고 이걸 지금 여기서는 몇 가지로 보냐면 네 가지로 봤죠. 네 가지. 네 가지로 봤고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배경식으로 활성화해야 돼. 근데 비배경식이 없다면 새롭게 얻은 정보가 순간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배경식화 되는 거죠. 나오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거 연결되는 거지. 이러니까. 이것도 지나가 보면 이것도 스키마가 돼버리잖아. 결국에는. 이게 되죠? 독자만의 관점으로 보면 인지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역시도 모두 뭐가 돼?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죠? 이게 뭡니까? 활동으로 치면. 읽기 활동이죠. 읽기 활동. 독서 활동. 근데 이때 읽기 활동은 단순히 책을 읽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매체를 활용한다의 개념입니다. 매체 활용. 이게 되죠? 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보의 의미 자체, 읽는다는 활동 자체가, 읽기 활동 자체가 뭐가 되었기 때문에 텍스트, 지면 텍스트를 읽는 것 자체에서 어떻게? 영상 텍스트를 읽는 것까지도 어떤 내가 체험한 활동까지도 읽기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 읽기 활동을 할 때는 교육적 관점에서는 약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건데 뭘 생각하냐면 이 읽기 자료 활용이 교육으로 나올 때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무슨 문제점입니까? 텍스트가 부족해요. 근데 이때 말하는 텍스트의 부족은 학교의 텍스트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뭡니까? 이거 하면 교수 모형, 교수 우리 교육의 현장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우리들의 고등학교,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지금 한 4년 전부터 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요즘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혁신학교 하면서 같이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지금 안 한 것 같긴 한데 아 다시 하겠구나 바뀌어가지고 진보 교육감들이 가장 학교로 올 때 바꾸는 게 두 가지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나는 뭐냐면 학교 시간을 바꿔 수업 시간을 바꾸는 거야. 왜? 아이들이 이른 시간에 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 있어서 앉혀놓는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학교 현장의 문제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 학교를 가면 우린 다 어렸을 때 좀 비슷한 세대니까 학교를 가면 제한생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디로 가요? 학교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교문 통과한 다음에 교무실로 갑니까? 매점티 어디로 가죠? 교실로 가요. 근데 교실로 갈 때 교실 앞에 뭐가 써 있습니까? 푯말이 무슨 교실로 가요? 3학년 몇 반? 3학년 2반 교실로 가는 거죠. 그렇죠? 1교시 때 어디서 수업을 해요? 3학년 2반에서 수업하죠. 2교시 때는 3학년 2반에서 수업하죠. 그렇죠? 근데 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쌤이 배우는 과목은 몇 과목이에요? 최소 10과목이에요. 중학교 이후에. 고등학교에서는 15과목까지 늘어나죠. 왜? 세분화되니까 점점. 그렇죠? 근데 문제는 3학년 2반에서만 수업을 봐도 근데 보세요.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장문 활동을 떠나서 교육 활동으로 따져버리면 여기서 지금 이 스키마를 내 머릿속에 있는 스키마는 그냥 머릿속에 상관이 없는데 독서를 통한 스키마는 뭐가 되는 거야? 뭐가 필요합니까? 독서? 자료가 필요하냐, 자료가. 근데 이 자료가 보세요. 국어 시간에는 국어, 수학에는 수학자료 필요하겠죠. 과학에는 과학자료 필요하겠죠. 사회에는 사회자료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실에 있어야 돼요. 근데 교실량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잖아요. 사물함 있는 자리도 없잖아요. 한번에 신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료가 구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효율성의 관점에서 수업 시간에 3학년 2반에서 국어 수업을 해버리면 여기서 분명히 뭐가 필요한데 장문을 시킬 때 아이들이 뭐가 지금 필요합니까? 텍스트 자료가 필요해. 이걸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왜 없냐면 텍스트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학교를 가보면
매년 지금 친구들 중에 교사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뭐하고 있냐면 독서계 하고 있어. 대부분 매년 학기마다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도서를 계속 구매를 해요.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근데 학교에서 책 읽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 학생들이. 그렇죠. 그나마 우리 학교에서 사실 공부 좀 하는 애들이잖아요. 도서관 가서 책을 빌리지 않아. 왜? 귀찮으니까. 있는 줄도 모르니까. 교사가 도서관만 가면 텍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시키지 않아요. 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꿉니까? 교과교실제. 아이들이 돌아다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사들 엿먹이려고 하거나 혹은 국어 각 교과들 교사들을 왕따시키기 위해서 그들 간의 연합을 끊기 위해서 따로따로 배치시켜 놓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 교육에서는 이 텍스트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어디에서? 교실 상황에서. 그럼 교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빌리도록 하거나 혹은 수업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하거나 혹은 이런 활동을 무엇으로? 정 부족하면 과제로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 문제는 아니지만 이 활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한번 보세요. 한번 보고 제가 지금 열을 내네. 두 번째는 이야기 나누기인데요. 이때 이야기 나누기 여기서 보면 무엇과 비슷하냐면 면담과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 하나가 되고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게 두 개 나누는 거예요. 뭐냐면 전문가와의 대화가 되는 건 전문가의 대화. 하나는 동료와의 대화로 볼 수 있어요. 동료와의 대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문가와의 대화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고 동료와의 대화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을 읽을 때 그 내용에 대한 걸 어떻게 비슷한 수준의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할 수 있더라.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쉽게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우리들이 직강생들이 하는 첨삭 시간에 보다 보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글을 되게 부드럽게 쓰는 친구들이 있거나 혹은 번뜩이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 되는 거고 물론 이 두 개는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 지금 제가 문제를 했던 출제 의도는 두 개가 헷갈리기 때문에 한번 내봤죠. 하나는 뭡니까? 브레인스토밍이죠. 두 번째는 뭐? 열거하기가 있는 거예요. 열거하기.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저번에 예전에 재한쌤이 한번 이거 질문해가지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는데 브레인스토밍과 열거하기가 왜 헷갈리냐면 이 두 개 중에 예를 들면 좀 약간 유기성이 떨어지는 거 체계성이 떨어지는 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국어 지식만 가지고 보면 브레인스토밍, 열거하기 어떻게 좀 더 유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브레인스토밍이? 열거하기가 좀 유기성이 떨어진 것 같죠? 어떻게 좀 더 전문적인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왠지 모르게 브레인스토밍 하면 되게 좀 활동이 좀 멋있는 것 같고 열거하기는 대충 교사가 한 것 같아.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건 항상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이론이 어려운 거예요. 실제 활동을 보면 상식으로 풀면 다 푸는데 이게 상식에 반하니까 얼핏 볼 때는 브레인스토밍이 되게 수준 높은 수준의 인지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것 같고 열거하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하는 단순한 그냥 반복 활동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브레인스토밍이 뭡니까? 유기성이 떨어진 활동이에요. 훨씬 자유롭고 유기성이 떨어져. 이때 유기성 무슨 유기성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유기성. 주제와 유기성.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열거하기는 유기성이 상대적으로 높더라.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죠. 이게 왜 다른 거냐면 영어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걸 영어로 붙이고 좋은 걸 우리말로 붙이는 게 아니라 목적이라고 하는 미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미덕이. 브레인스토밍에서의 미덕은 뭡니까? 최대한 다수의 내용을 생성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최대한 다수. 가장 많이. 최대한 많이. 그렇죠? 열거하기는 뭡니까? 열거하기는. 열거하기의 가장 큰 특징은 범주화예요. 범주화. 범주화. 유형화. 범주화. 때문에 이것들은 훨씬 내용들이 유기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보면 이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떤 이론서를 읽을 때 혹은 제 수업 때 제가 그냥 한 번씩 흘리는 말 중에 하나로 이거 있잖아요. 이 말도 쓰면서 또 하나 쓴 게 뭐냐면 브레인스토밍에 뭘 하지 않아? 비판도 맞고요. 적절성 판단하지 않는다면 들어본 것 같죠? 근데 이 적절성 판단하지 않는 게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처음에 생성하는 순간에는 이것들에 대한 적성을 판단하지 않고 일단 하나의 주제에 맞다고 만들면 무조건 많이, 최대한 많이. 왜? 언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생성하기 단계에서의 조정이 고쳐쓰기 단계에서 쳐낼 수도 있는 거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언제? 조직하기 단계, 전개하기 단계에서 내용을 쳐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 특성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이 내용만 보면서 두 내용 답을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그럼 기억의 답은 뭡니까? 즉흥적으로 주제에 대해 자신의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떠올려본 활동, 브레인스토밍. 주제와 범주에 따라 관련이 내용을 나열해보는 걸로 보다 기준이 명확한 거 무엇? 열거할게 되겠죠. 그렇죠? 아마 이것들에 대한 고민하지 않으시면 시험 당일날 엄청나게 헷갈리실 거예요. 몇몇 선생님들은 브레인스토밍과 열거하기를 동일한 활동으로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과서든 이론서든 간에 명쾌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입형 3번까지 했고요. 10분간 쉬고 시간 좀 길어졌네요. 왜 이렇게 시간 오래 갔죠? 제가 잡소리를 많이 해서 서술형 1번, 4번과 논술형 문제 짧게, 원래 저는 기입형만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짧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아마 1시부터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